2008 한국 청소년 오지 탐사대 발대식장. 쟁쟁한 산악인들이 함께하는 탐사대엔 모두 50명의 대원이 최종 선발됐다. 60대 1의 경쟁을 뚫고 도전하는 젊음의 진수를 보여줄 이들은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5개 대륙의 오지 탐사 임무를 맡게 된다. 때이른 더위 속에서 탐사대의 막바지 훈련이 한창이다. 실제 탐사 규모에 맞춘 30kg의 배낭을 지고 정상을 향하는 대원. 가슴도 앞에만 숨만 나갑니다. 어느새 온몸은 땀에 젖고 호흡은 점점 가빠진다. 정상에 오르는 두 달간의 모든 훈련이 끝난다. 그러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다. 코앞으로 다가온 것은 훈련이 아닌 실전인 것이다. 고된 훈련의 뒷끝. 그동안의 훈련이 고됐던 만큼 대원들의 긴장이 다소 풀릴 수 있다. 주목! 집중합시다! 주목! 적어도 여러분들의 그 젊고 활기찬 모습이 탐사 대원으로서 충분한 능력을 갖춰져 있다는 것을 발대식에 참가하는 올해로 8번째를 맞는 한국 청소년 오지 탐사대. 도전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다시 태어날 이들은 이제 세계 5대 륙으로 향한다. 유럽 스칸디나비아 팀이 찾은 곳은 노르웨이. 탐사대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높은 요튼하임의 산지를 찾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북유럽 최고봉 칼토비겐 산을 올랐다. 18일간에 걸친 노르웨이 탐사. 거친 길과 험한 산, 거대한 자연 앞에 때로는 자신감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냈고 두려움이라는 마음속의 오지를 정복했다. 호주 대륙 남단 3km 지점에 위치한 섬 타즈메니아. 오세아니아 팀의 탐사 지역인 이곳은 섬의 40% 이상이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수려한 풍광을 자랑한다.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 탐사 기간 중 대원들은 타즈메니아를 상징하는 산 반블러프에 올랐다. 타즈메니아 중앙고원에 자리한 산으로 여름에도 눈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대자연의 웅장함과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함을 간직하고 있는 섬 타즈메니아. 함께했기에 자연은 더욱 아름다웠고 함께였기에 대원들은 힘든 여정을 견뎌낼 수 있었다. 아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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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팀의 탐사 지역은 우간다 루웬조리 국립공원.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곳에서 탐사대는 고도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식생들을 체험했다. 해발 4,000m 이상의 산을 25개나 품고 있는 루웬조리. 탐사대가 오른 산은 해발 5,109m에 달한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산을 오르며 결국 전대원 모두 고소 증세를 호소했다. 절대 뭐 돼. 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탐사대의 발자국을 남기며 오지 탐사를 실감할 수 있었다. 되게 힘든데요. 풍경 보고 있으면 기분 진짜 좋아요. 정상을 목전에 둔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건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뿐이다.
마침내 오른 루엔조리 최고봉 마르게리타 정상. 대원들은 그 순간 세상을 얻어 드디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탐사대가 오를 전보 피크. 막상 눈앞에서 마주하니 가슴 한 켠이 떨려온다. 사랑해! 알레즈카! 고도에 따라 바뀌는 혹독한 추위. 정상이 가까워지면서 눈길이 시작. 정상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이는데 올라도 올라도 길이 계속된다. 마침내 정상.